까먹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권 개수를 늘려줬죠? 바로 중복청약입니다. 원래는 부부가 특별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시면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외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청약홈 개편도 끝나고 총선도 끝나고 이제 슬슬 기대할 만한 분양들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 소개할 분양은 신규 공급은 아니고요. 하지만 신규 공급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줍줍 공고입니다. 줍줍하면 왠지 로또일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 소개할 단지는 한때 강남 4구로 불렸지만 이제는 좀 빠져있는 강동구,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자리에 빠져있는 강일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입니다. 강일동,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 동쪽 아주 끝자락에 위치한 택지지구죠. 고덕강일지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끝오브 끝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경기도예요. 경기도 하남입니다. 근데 여기도 택지죠. 하남미사 강변도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단지인지 그리고 분양가가 어떤지부터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현대건설의 지었고 총 7개동 809가구 규모 단지입니다. 위치는 이제 여긴데 지하철은 한참 멀죠. 5호선 강일역까지 버스로도 그리 가깝지 않고요. 뭐 9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긴 있는데 신강일역이죠. 그것도 예정지가 그리 가깝진 않습니다. 이게 강일 리버파크 쪽으로 지나가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는 한참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택지지구고 옆에 이제 하남미사 있고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은 것 자체는 장점입니다. 이런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총 7가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84제곱이 6가구, 101제곱이 1가구입니다. 84제곱의 분양가는 7억 3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대, 101제곱은 8억 8천만 원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확장비, 옵션비 더하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더 듭니다. 지난해 입주한 단지, 이미 완공된 단지이기 때문에 확장비, 옵션비 물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내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세 봐야겠죠. 그래야 얼마 로또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영상 제목에 로또 맞나요? 라고 달아놨죠.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세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차익이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냐? 2023년 10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양도세 왕창이죠. 그래서 내년 정도는 돼야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이 단지 시세는 없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주변에도 비교할 단지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공공임대거나 평형이 다르거나 혹은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붙은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입니다. 84제곱보다 조금 큰 91제곱이 최근에 등기까지 난 실거래가 있었어요. 10억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여긴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연식이 6년 덜 했습니다. 2017년 준공된 단지고 단지 규모도 550가구로 조금 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중개사 말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지역의 빠삭한 중개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84제곱은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는 그래도 10억 중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하십니다. 여기 그래도 신축에 나름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가 있거든요. 101제곱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호가가 15억이에요. 그렇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함정이 있습니다. 복층이에요. 84제곱 중에 복층이 있습니다. 바로 84G타입과 H타입입니다. G타입이 1가구, H타입이 3가구 나왔으니까 6가구 중에 4가구, 3분의 2가 함정입니다. 그래서 I나 J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I타입은 507동, 단지 중에서 한강이 가장 가까운 라인이라 한강뷰가 나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거실에서 나오는 한강뷰가 아니라 방 두 개에서 각각 나오는 한강뷰라고 해요. 그리고 층도 4층이라 쪽뷰이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줍줍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취소 후 재공급이기 때문이에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공통적으로 서울 사시는 무주택자분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4제곱은 다 특별공급이에요. 6가구 다. 그래서 관심 있으실 I와 J부터 말씀드리면 I는 신혼부부 특공이고요. J는 다자녀 특공입니다. 그리고 복층의 G와 H 중에서 G는 생애 최초, H는 다자녀 두 가구, 신혼부부 한 가구입니다. 101제곱이 이제 일반 공급이라 서울 사는 사람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줍줍입니다. 자, 신혼부부이신 분들 많이 노리실 텐데 까먹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권 개수를 늘려줬죠? 바로 중복청약입니다. 원래는 부부가 특별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시면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제 세대주의 신분은 8.4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그리고 일반 공급 100일 제곱에 한 번 넣고, 그리고 배우자분도 특공 한 번 더 넣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세 번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혼부부이시면서 다자녀의 생애 최초다, 그러면 특공 중에서도 골라서 넣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자금 계획은 계약금 10%, 잔금 90%입니다. 잔금은 7월 22일까지가 기한이고요.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 84그룹 6가구죠. 7일, 일반 공급 100일 제곱 1가구가 8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취소 재공 줍줍 물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아주 막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공고가 나온 지 좀 됐는데 기사도 많이 없고 이제 관심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되는 차익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이래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시장이 요즘 이래서 실거주, 실수요자 위주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 보시고 청약 넣으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